예, 명사독파 들어가죠. 명사독파. 오늘은 공교롭게도 on the part of입니다. on the part of인데요. 짧은 문장부터 시작할게요. The information was copious. copious는 방대하다. 정보가 방대하고요. meticulously detailed. meticulously detailed. 상세하게 열거가 되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보가 방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prejudice 여기서 prejudice가 dn 파생명사 dn prejudice 원래 prejudice는 파생명사는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인데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선입견을 갖다. 선입견을 갖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처리합니다. 동사로 처리하고요. 그럼 누가? SS. 누가?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은 on the part of잖아요. on the part of니까 질문자가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질문자가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reveal이죠. revealed. 노우니까.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질문자가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다음에요. He told himself that the story couldn't be true and that. Told himself that and that 대시 두 개가 연결이 되면 대시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종속 접속사 the시 두 개가 연결이 되면 끝에 and 붙인다 그랬죠. 세 개가 연결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가 연결된다 그러면 that 그다음에 쭈쭈쭈 나온 다음에 that 세 개가 연결된다. and tha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and는 마지막에만 마지막 접속사 앞에만 붙입니다. and가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that은 나오지 않는다. and that 외에는 다음에 that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파생명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파생명사는 루스입니다. 루스. 루스예요, 루스. 파생명사는 루스다. 이게 농간이죠, 농간. 농간인데, 농간이니까 농간을 부리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동사로. 동사로 농간을 부리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누가? SS. 주어 시그널은 on the part. on the part of예요. On the part of the British. 영국인이, 영국인이, 아, 영국인이 농간을 부린 거구나. 영국인이 농간을 부렸구나. 영국인이 농간을 부린 거구나. 즉,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혼잣말을 했단 얘기예요. 어떤 걸 혼잣말을 했느냐? The story, 아, 그 이야기는 couldn't be true. 사실일 리가 없어. 그 이야기는 안 쓴다고 했구나. 이야기는 사실일 리가 없어. 그리고 또 혼잣말로 또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말이지. 그것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것, 이시 가리키는 건 the story죠. 이야기는 말이지. 영국인이 농간을 부린 거야. 영국인이 농간을 부리려고 했던 거야. 라고 스스로 혼잣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would require great labor on your part. Great labor. 여기서 dn. 파생명사 dn은 labor. labor잖아요. 원래 labor라고 쓰는데 영국식은 유를 하나 붙이고요.
미국식은 요를 뺍니다. 이거는 노력이잖아요, 노력. 노력이구나. 노력하다라고 부르는 노력하다. 그러니까 great이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열심히 애쓰다. 야, 열심히 노력해야 돼. 누가? SS. 누가? 주어 시그널. 누가? On your part. On your part는요, 네가죠, 네가. 내가. 네가. 그리고 on the part of others. Part of others. 여기서 왜 of 다음에 others를 쓰고 on your part라고 썼느냐? On the part of you라고는 안 하느냐? 이렇게는 안 쓰느냐? 이렇게는 안 쓰죠. 왜? 대명사 쓰기가 부담스럽거든요. 이 자리에 of 다음에 대명사 부담스럽습니다. 대명사 쓰는 거 부담스러워요. of 다음에 you, on the part of you 이렇게 쓰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명사가 나오면 on your part 이렇게 소유격으로 바꿉니다. 소유격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on your part 이런 식으로 소유격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너하고 너나 다른 사람이 너뿐 아니라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require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어떤 의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require가. 야, 그렇게 하려면, it would require. 야, 그렇게 하려면 엄청 노력해야 돼. 엄청 고생해야 돼. 엄청 노력해야 돼. 누가? On your part, 네가. 그리고 on the part of others. 너나 다른 사람이 너하고 다른 사람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 뭐 하려면? To have them understand your thoughts by means of writing. 아, 글쓰기로 내 생각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려면 글을 써서 네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 너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요. Guarantees on the part of the banks must be made to assure the country's citizens that their money is safe during this period of recovery. 예, 보겠습니다. 일단 뭘 찾는다? DN을 찾아야 되죠. 파생명사 DN. 아이고. 다시. 파생명사 DN은 guarantee입니다. guarantee. guarantee죠. 이거는 보장하다죠. 보장하다. 보장이란 뜻인데 보장하다. 누가? SS. 누가? 누가 보장합니까? On the part of banks. On the part of. 이게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 나 주어다. 주어 신호인데 은행이. 은행이요. 은행이 보장해야 돼. 뭐다? 은행이 보장해야 돼. Must가 있으니까요. Must가 있으니까 해야 돼. 해야 돼요. Must가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럼 be made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죠. be made는 신경 안 써도 돼요. guarantee를 동사로 바꾸면 made는 be made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보장해야 돼. 은행이 보장. 뭐 하려면? 뭘 하려면? 아, 안심시키려면 assure. 안심시키려면 누구를? 누구를 안심시켜? 시민들을. 시민들을 안심시키려면 은행이 보장을 해야 돼. 은행이 보증하면 안심하겠죠. 그럼 뭘 안심시켜? 대디아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대디아를.
아, 어떤 이게 한번 볼게요. Their money. 아, 그들의 그러니까 시민들의 돈이죠. 시민들의 돈은 안전해. During this period of recovery. 아,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동안. 회복이잖아요. 회복되다. 회복되다니까. 회복이니까 회복되다. 뭐가 회복되겠어요? 경기가 회복되겠지. 그럼 경기가 회복되는 동안에 돈은 안전하다라고 그 시민들을 안심시키려면 은행이 뭐 해야 된다? 보장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죠. 이 on the part of를 이게 주어 신호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 이해 가겠어요? 이 문장이? 이 문장이 매끄럽게 이해가 갈까요? 안 가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노미널리즘은요, 반드시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요. 이것만 알면은 진짜 다 아는 건데, 이것만 알면 진짜 잘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몰라가지고 다 헤맨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There has been no shortage of effort on the part of John to make sure that this campaign is a success. 여기서 일단은 먼저 뭘 찾는다? The end. The end, 파생명사. 파생명사 뒤에는 뭡니까? effort죠. effort 지난번에 많이 했죠. effort는 파생명사는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try라는 노력하다라고 대신 본다 그랬어요. effort는 노력이니까. 노력하다예요. 누가? SS 주어 신호 주어. 누가 주어입니까? on the part of. on the part of John. 아, John. 아, 그러니까 뭐야? 누가? 존이. 존이 노력하는 거구나. 아, 존이 노력하는 해왔구나. 존이 노력해왔구나. 해왔다는 건왜 해왔다 그랬어요? has been 그랬으니까. has been 그랬으니까 해왔구나. 현재 완료잖아요. 해왔구나. 존이 노력해왔구나. no shortage of는 뭐야? no shortage of. no shortage of. no shortage of는 부족하지 않게니까, 부족하지 않게는 뭐예요? 부족하지 않게는 적잖이죠. 부족하지 않게. 많이. 많이 노력해왔구나. 존이 적잖이 노력해왔구나. 존이 적잖이 노력해왔구나.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ure that this campaign is a success. 이번 선거, 에서 이기, 려고 이번 선거 this campaign is a success. 캠페인 이제 선거전을 얘기하는 거죠. 선거전. 선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캠페인은 선거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고 make sure는 뭐뭐 하려고 make sure는 뭐뭐 하려고. 정리하자면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고 존이 엄청나게 적잖이 노력해왔구나. 예, on the part of John. 이거 모르면 알수 있을까요? 없겠죠. 또 갑니다. Psychologists and neuroscientists have studied a phenomenon called selective attention, a tendency on the part of people who are so determined to focus intensely on particular images that they become oblivious to other images that are present in the field of vision. The field of vision. 아이고. 일단 뭘 찾는다? DN을 찾는다. DN은 뭡니까? DN은 on the part of 근처에 있겠죠? tendency. 성향. 이걸 동사로 어떻게 처리할까요? 성향을 보인다. 성향을 보인다는 것, 성향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누가? SS. SS는 on the part. On the part of people이니까 아,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성향을 보인다는 것. 성향을 보인다.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이다. 사람들이 성향을 보이는구나.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럼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볼게요.
여기서 psychologist and neuroscientist는 한 명은 이제 심리학, 정신과 의사고, psychologist는 심리학자구나. 심리학자고, 이제 neuroscientist는 이제 신경학자, 신경과학자, 신경학자, 신경학자, 신경학자. 심리학자하고 신경학자는요, 연구해 왔어요. 어떤 걸? 현상을 연구해 왔죠? 현상을 연구했는데, 이른바 뭐, 선택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이라는 현상. 선택적 집중이라는 현상이 뭐냐? 이걸 연구해 왔는데, 선택적인 집중이라는 현상은, 선택적 집중은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 거,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을 일컫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을 일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who are so determined to focus intensely. 근데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죠. 과도하게. 특정한 이미지를요. 특정한 이미지를 특정한 이미지를 과도하게 집중하려는 사람들, 집중하려다 보니, 집중하다 보니, so that에서 that은 결과입니다. that은 결과고요. so는 뭐예요? so는 so 이하는 원인이에요. so 이하는 원인. 과도하게 집중한 게 원인이에요. 과도하게 집중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they become oblivious to. oblivious는 to하고 같이 외우셔야 돼요. Oblivious는 to하고 같이 외워야 됩니다. 같이 써야 되니까 be oblivious to 의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한 곳에 특정한 이미지에 집중하는 게 원인이고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이미지는 의식하지 못해요. 다른 이미지는 의식하지 못해요. Other images 어떤 이미지인데요? They are present in the field of vision. 시야에 같은 시야에 있어요. 시야에 있던 다른 이미지, 다른 상, 다른 이미지는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 성향이구나. 똑같, 이쪽이구나. 시야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는 의식하지 못한다. 이건 안 보인다. 선택적 집중. 다시 한번 갈까요? 심리학자와 신경학자들은 어떤 현상을 연구해 왔는데요. 어떤 현상이냐면 선택적 집중이라는 현상입니다. 선택적 집중이라는 건 뭐냐? 이 대쉬는요. 대쉬는 부가 설명이죠. 부가 설명, 부연 설명. 부연 설명할 때 대쉬를 길게 긋습니다. 선택적 집중이라는 현상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경향입니다. 어떤 경향이냐?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면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요.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그 결과 다른 상은 의식하지 못하는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미지? 그 시야에 있던 이미지, 시야에 있는 이미지. Be present는 있다예요. Be present는 있다. 같은 시야에 있는데, 그거를, 다른 거는, 시야에 있는데 다른 거는 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갈게요. A charitable interpretation would be that these companies have long had long felt besieged by what they perceived as public claims on the part of environmental activists seeking more regulation of various forms of pollution, and that 됐과 end that 나왔죠? 아까도 나왔죠? 대시 있고 end that 이런 식으로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구조가 들어 있어야 돼요. And that, 그리고 어떤 거냐? They developed a habit of reflexively countering any claim of impending harm
by going all out to det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claims and of those making them. 길죠. 일단 뼈대를 알기 위해서는 DN을 찾습니다. DN은 뭡니까? DN은 claims죠. claims. 주장하다인데 hyperbole claims. hyperbole claims는 과장해서 주장하다. 과장해서 주장한다는 얘기는요, 과장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과장하는 거예요. 누가 과장합니까? SS. 주어 시그널은 on the part. on the part of environmental 환경론자. 환경 운동가죠. 환경 운동가들. 환경 운동가. 아, 환경 운동가가 과장하는구나. 환경 운동가가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 운동가가 과장을 한다? 그렇죠. 환경 운동가들은 과장을 많이 합니다. 야, 앞으로 오존이 파괴돼 가지고 저기 해수면 온도도 올라가고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서 지구가 뭐 일본이 잠긴다, 뭐가 잠긴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임박해 온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서 보시면요. charitable interpretation은 이제 interpretation은 해석이니까 해석하다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명사는 파생명사는 interpreter에서 interpret에서 왔으니까 interpretation. interpret에서 왔으니까 이건 해석하다잖아요. 해석하다. 그러면 해석하다인데 좋게 해석하자면이에요. 좋게 해석하자면 a charitable interpretation. 좋게 해석하자면요. These companies 기업들. 기업이죠, 기업. 이 기업은요. These companies. 이 기업들은 오랫동안 felt besieged.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다시. 너그럽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컴퍼니즈는 뭐예요? 회사죠, 회사. 기업이죠. 기업이 오랫동안 궁지에 몰렸 아,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운동가들이 너무 과장을 하더란 말이에요. 너무 과장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환경 운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Seeking more regulation. 규제를 더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죠. Various forms of pollution. 어떤 다양한 오염들. 뭐 대기 오염, 해양 오염. 뭐 그런 오염에 대해서 오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걸핏하면 규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요. Seeking more regulation. 규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얘기죠. 환경운동가들은 이런저런 오염에 규제해야 된다. 오염을 규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과장을 해요. 사실 팩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과장한단 말이에요. 과장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besieged. 그리고 또 좋게 생각하자면 두 번째 거. and that they developed. they는 이제 컴퍼니를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을 얘기죠. 기업들이 막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기업들이요. 어떤 습관을 갖게 됐어. 반사적으로 대항한다. 반사적으로 대응한다. 칸트는 맞대응한다. 이렇게 반대한다. 맞대응한다는 게 반대한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반대해요.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대해. 아, 조건 반사구나. 조건 반사적으로 반대해요. 아,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반대해버려. 무조건적으로 반대해버려. 그런 습관이 develop 됐다는 게 develop 됐다. develop 됐다는 건요, 뭐가 점점 분명해지거나 어떤 대상이, 모호한 대상이 분명해지거나 뭔가가 발달한다거나 뭔가 커지는 거, 뭔가가 분명해진다거나 뭔가가 커지는 거, 점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점점점점 더 굳어진 거죠. 습관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어떤 클레임, 주장에 대해서. impending harm. 사태가 사태가 임박했다는 주장. claim of impending harm은요, claim of impending harm은 사태가 어떤 심각한 사태, 위험한 사태, 위기 사태가 임박했다는 주장이에요. 위기 사태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반대를 해. 왜냐? 환경운동가들이 너무 과장을 많이 해왔잖아요. 과장을 하다 보니까 궁지에 몰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뭐 위기 사태가 임박했다, 뭐,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 뭐 극단적으로는 위기가 임박해왔다, 위기가 임박해왔다고 주장을 하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by ing,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all out, 전면적으로. all out to undermine the credibility. 신빙성을 일축해버려요. 신빙성을 일축해버린단 말이에요. 환경운동가들의 주장. the claims. 주장이라든가 그 주장을 펴는 사람들, 환경 운동가들이겠죠? 주장이나 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신빙성을 완전히 일축해버림으로써, 위기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반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왔다. 반대하려는 그런 습관이 굳어졌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이죠. 너그럽게, 좋게, 완곡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너그럽게 해석하자면, 좋게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너무 장황했나? 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천천히 한번 영문만 쭉 읽어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가세요. 정리해 가시면 아마 도움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요, 다시 한번 해설을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